자, 그림은 원점의 대칭인 3차함 jfx 그래프이다. fx가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에 있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자. 극대수로 cd라고 하자. dx 좌표가 2분의 1이고 사각형의 넓이가 루트 3일 때 원점의 대칭인 3차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기함수죠. 그렇다면 얘를 굳이 AX 3승 BX 제곱 CX 더하기 D라고 적을 이유가 없죠. 기함수니까. 얘랑 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적지 말고 그냥 3차 1차만 적읍시다. 문자도 AX 3승에 그러니까 BX만 합시다. BX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럼 이 상황에서 미분을 해보면 F'X는 3a의 x의 제곱에 더하기 b죠. 그런데 D점에 극점을 만들어내는 D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 반대편 점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F'X의 실체는 3a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형태이겠죠. 그 다음에 또 힌트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3a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전개하면 3a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3a다.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일단 b를 정리를 하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3a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 fx가 조금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fx는 ax 3승에 마이너스 4분의 3의 ax잖아. 맞죠? 그러면 4분의 1로 묶어볼까요? 4분의 a로. 4분의 a로 묶으면 그냥 a로만 묶을까? 고민이 되네요. 그냥 AX로만 묶읍시다. AX로 묶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X 더하기 2분의 루트 3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뭐이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를 알려줄까? 이 점의 좌표가 지금 A에 대한 정보이고 이 점의 좌표가 B점의 정보겠죠.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여기는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다. 그래서 알게 된게 선분 AB, 저기 뭐 넓이 이야기를 하는데 선분 AB가 일단은 루트 3이구나.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가 루트 3이다. 한 개만 따져볼까요? 삼각형 넓이는 그럼 2분의 루트 3이란 이야기인데 높이는 얼마일까? 1. 그렇다면 높이가 1이다. 극대극소의 절대치가 1이란 이야기니까 C점의 좌표. 그럼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 넓이를 이용해서, 넓이가 루트 3이라는 사실에서, 여기 절대치, 그냥 극대라고 합시다. 극대 값이 1인 거죠. 근데 극대를 만들어내는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1이 될 것이다. 자, fx가 정리된 게 여기가 그나마 계산하기 편하겠네.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8분의 1a. 이까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네. a가 궁금하지 않아. 적었으니까 여기까지만. 8분의 1a.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8분의 3a. 하면 8분의 2, 4분의 1a. a는 a 인수.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a 4를 대입하면 뭐다알수 있는 부분인데 극대는 1이다.